칼국수 먹으면. 여기 동네에 고말 칼국수 맛있는 데 어디 있어? 어! 누가 했어? 누구야 이게 나야! 어서오세요! 어서오세요! 출연해도 돼요? 제주 엄마에 출연해도 돼요? 유튜브. 와, 이 식구가 왔는데 당연히 출연시켜드려야 돼. 어, 세상에. 이렇게 난 밥 먹고 있는데. 그러게요. 제가 이거 사왔어. 어서오세요. 뭐야, 이거. 어, 감사합니다. 우리 소윤이가 이거 사갖고 왔어요. 어서오세요, 어머니. 아, 어서오세요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여기가 치킨집이잖아요. 앉으세요. 아, 지금 가야 이제. 아, 오늘 간다. 내일 8시. 대박이다. 다음에 지금. 아, 진짜. 금방 간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지네. 잘 먹을게요, 이거.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쌍둥이 딸하고 엄마하고 이 마음이 탁 일치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본인 아니 오늘도 한바탕 진짜? 나 왔어. 오늘도 공항에 왔어. 공항에서부터. 아. 소윤이가 여기 오면 여기가 진짜 고향 집 같은가 봐요. 아니 여기 오면은 내가 항상 싶어하고. 친구들한테 놀러 오고 오면은 뭐 다른 데 가도 되지만은 편안하게 와서 놀고 또 앞으로도 늙어 죽더락 나 여기 있을 때 있을 때는 항상 오고 저 지금 저기 대평리 쪽에 그 이제 새로 또 짓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을 거고 하니까는 편안하게 내년이면 아주 아무 때나 오세요. 소윤아 고마워. 잘 먹을게. 너 내가 다이어트 중인 거 몰랐어? 우리 소윤이는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거 몰랐구나.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 사갖고 왔는데 어떻게 안 먹겠냐고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 봐. 이거 진짜 어디서 이렇게 냄새 죽여. 루티드 도넛. 어떡하냐 이거? 먹어야 돼 말아야 돼? 어머님은 안 돼요. 눈누기만 하라고? 소윤이가 나 먹으러 갔다 준 거라고. 소윤이 하나를 빼놓고 나중에 먹을 수 있게 냉동을 해놔요. 찍어 먹어. 이건 근데 되게 맛이 다양한 것 같아. 이건 무슨 이거 맛있겠다. 어우 너무 맛있어. 소윤아 애들이 나보고 이렇게 입 다물으래. 이거 너가 사온 이거 먹지 말래. 5kg 빼고 먹으라는데 5kg 뺄 때까지 이게 안 썩고 있겠냐고. 큰일 났잖아. 이거 여기다 계속 붙이고 있을까? 응? 응. 눈물을 머금고 유미한테 전달식을 하겠습니다. 너 먹어. 난 먹은 걸로 할게. 저는 이걸 띄고 강황으로 먹겠습니다. 아 지독하네요 애들이. 아주 이만큼도 안 봐줘요. 대박이다. 안 봐주네. 다이어트 얘기를. 고맙습니다. 멀고도 고맙습니다. 성공하는 걸 한 가지.